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합니다. 일요일의 남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스승님 가르치면 나날이 성장 발전하는 뭘 주장입니다. 음식 생명체를 많이 해서 남았을 때 이미 배가 80% 넘게 찼을 경우 남겨도 되는지, 음식 생명체도 다음 생에 사람은 받을 수 있게 그래도 다 먹는 게 좋을까요? 야, 스승님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좋은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세요. 자, 음식 생명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한 70% 정도 먹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요게는 하늘 아버지 기운을 먹어라. 이게 하늘 아버지 기운. 요거는 땅 엄마 젖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음식을 통해서는 한 70%. 그래도 70% 해놓고 요게 10%는 여러분들이 그 같이 지내는 가족이, 예를 들면 부부가, 이거 맛있다, 먹어봐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70% 모아놨을 때는, 이거 맛있다, 먹어봐라 하고 줄 때 받아 먹을 수 있는 요 여지가 남겨져 있거든요. 예, 요거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벌써 한 80% 먹어버렸어. 그러면 먹어봐라 할 때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받아 먹는데. 근데 요 한 70% 먹고, 요거는, 아, 요거 맛있는데 한번 먹어봐라 할 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요만큼은 숨 쉬어서 하늘 기운이 들어가게 좀 남겨놓는 식사법.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음식이 좀 남았을 거예요. 남은 음식. 이건 여러분들이 남은 음식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벌써 이분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그냥 음식 생명체가 지금 저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 예를 들어 제가 쉽게 해줘야지 여러분들 쉬워요. 이게 이제 접시에 이렇게 담겨서 음식이 있으면 제가 이제 이렇게 먹어요. 여기 한 점을 먹어요. 한 점. 여기도 한 점. 여기도 한 점. 그러면 이 음식들은 벌써 내가 음식 생명체와 인연 다 맺었어. 그 나머지 여기를 내가 다 먹어야 인연 맺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반찬이 좀 한 10가지라도 뭐 8가지 나왔으면 저는 이렇게 조금씩 인연을 이렇게 하니까 한 점만 집어도 내가 밥 먹을 거 충분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는 특별히 맛있다고 그걸 두 번 손이 가는 일이 없어. 왜냐하면 모두 다 사랑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맛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인연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빛나게 쓰면 돼요, 빛나게. 빛나게 쓰는데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사람이 먹어서 빛나게 써도 되지만 이미 사람은 제가 먹었으니까 사람하고 인연 맺는 거는 저하고 인연 맺으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 나머지는 이게 저, 우리 뭐, 나머지 오복님도 있고, 나머지 먹을 분들 드려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고양이 드리든지 개를 드리든지 나머지 나눠 먹어도 된다. 근데 기어이 막 여기까지 다 사람이 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안이 꼭 재활용 쓰레기통 거지. 여기를 엿는 경우가 돼서 오히려 음식 생명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왜? 음식 생명체가 왜 못 느끼겠느냐? 먹기 싫으면서 먹고 있다는 걸 못 느끼겠냐는 거지. 그러면 자기 대우가 기분이 나빠진다. 차라리 깔끔하게 맛있게 딱 고마운 마음으로 먹어주고 나머지는 또 빛나게 또 다시 쓰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 전 단계가 뭐냐면 부족하게 요리해서 만들어라는 거. 제가 계속 부족하면 이 반찬 말고 또 다른 반찬을 혹시 있으면 꺼집어내서 먹을 수도 있다. 특히 우리 덕분 석후는 아침 저녁 생채식 이런 거 해버리니까 이걸 많이 먹을 일이 없어. 그렇게 저더욱 조금 하셔야 돼.
오제리는 이게 되게 좋아요. 오제리면 다른 반찬 꺼내서 그걸 가지고 먹으면 되니까. 여기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바뀌게 해준, 옛날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오제리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는, 어쨌든 많이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조금씩 드릴 거냐고 바뀌었다. 이런 것도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가 되셨죠? 네. 덕구입니다. 선생님,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벼운 대화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상대의 태도에 일부러 더 화를 낼 리가 있다. 예. 이건 이쁜 습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내가 다룬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한테 함부로 못하게 한다. 뭐 필요할 때는 쓰면 되는데, 이게 자칫 자기 습관이 되면, 여기 보면 가벼운 대화를 한대. 특히 나도 모르게, 이거 지금 자기가 통제가 잘 안 된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건 지금 상대의 태도에 일부러 더 화를 낼 때가 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더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서 밝히면 들킬까봐 선수를 쳐서 화를 팍 내가 더 이상 대화를 진전 안 되게 하는 특유의 남자들이 쓰는 화법이에요. 남자들이, 왜냐하면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들키기 쉽거든요. 왜? 여자가 조근조근 들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들키는 표현을 해요. 왜? 방어가 잘 안 돼. 그럴 때는 뭐냐면, 그까지 진도가 못 가게 앞에서 팍 성질을 한번 팍 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꼬리 내리고 그냥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할 때 쓰는 방법인데 좋지 않습니다. 얘가 습관이 되면 관계에 있어서 소통과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한 번씩은 사용해야 되는 거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극락대인지 아니어서 졸음이 많이 쏟아집니다. 아무래도 잠생리가 부족해서인지 인 것 같지 않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아, 다른 동네에서는 잠이 잘 안 오는데 극락대전 가면 잠이 잘 온다. 그래서 이거는 잠이 부족해서보다는 뭔가 영혼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질문으로 지금 비춰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잠생명체가 장소가 어디든 간에 잠생명체가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서나 기도에 대해서 막 신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잠이 오라 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신나고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오늘 하루만 할 수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다. 즉 밤새 안녕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극락대전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이 너무 행복하고 이 자체가 감격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 여러분, 공부하면서 졸음 때문에 힘든 분들 꽤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이, 예, 하나는 밤새 안녕이고 밤새 안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대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을, 여러분 몸을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정신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와서 그럴 때는 얼른 무심치유 받아서 극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과 갈등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항상 고민.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갈등을 좀 공부하면 좋겠는데요. 이 갈등이란 글자가 이거는 칙이에요, 칙, 칙. 이거는 등나무고. 칙을 갈근이라 그러거든요. 칙. 이거는 등나무가. 여러분들 가보면 요 소나무가 하나 있으면 이게 칙이 왼쪽으로 막 이렇게 감으면서, 야, 감는 건 왼쪽이 정상이야. 그럼 등나무가 뭔 소리야? 오른쪽으로 감아야지. 그래서 둘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오른쪽이 맞다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감아야지. 이러면서 둘이서 갈등을 이렇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서 자기들도 요게 맞다, 저게 맞다 할 때 이름을 갈등이라고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알아두시면, 아, 요렇게 나무들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법문하는구나. 그런 게.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예, 갈등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알으세요. 어떤 것도 반갑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1번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갈등은 안 일어나. 일단 받아들인 뒤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안 하고 내가 정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앞에 받아들인 이 자리를 안 해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뭐 바람이 분다면 이거는 피할 길이 없이 내하고 지금 인연이 돼서 온 거잖아. 그럼 일단 받아들여놓고 그걸 내가 승화시켜야 돼.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인연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때 여기 이제 받아들인 뒤에 요거를 갈등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분별을 내려놔야 돼요. 분별을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심이 돼요. 무심이 되면 갈등이 아니고 자신한테는 평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즉,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을 자기는 애시당초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어떤 경우도 내한테 온 것은 반갑게 받아들이라고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의해서 생긴, 저걸 필연이라고 해요. 반드시 내한테 올 수밖에 없었다면 반갑게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내가 분별하지 않고 바로 덕부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덕부입니다 하고 딱 내려놓고 내가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요걸 할 줄 아시면 됩니다. 항상, 왜냐면 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만든 요 뒤에 내가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여러분들은 결정을 다 해버리려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 여기까지는 그냥 오시라고. 바람이 불면 그냥 바람 부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때 덕부입니다 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바람이 불더라도 일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바람이 너무 세니까 내일로 미룰 건가? 그때 결정하면 되는데 요 처음 단계에서부터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뭐냐면 여기서부터 분별을 해버리면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을 오늘 또 왜 바람이 부냐? 해필이면 내가 뭐 하려는데 뭐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한 템포를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 설득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득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사회생활하면 마지막이 회사생활인데 뭐지 모든 생산 여러분들 바라고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낸다 이걸 생산이라 하면 마지막에 뭔가세요? 마지막에 소비라 할 수도 있고 판매라 할 수도 있고 나눔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같은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소비한다 그러고 판매한다 그러고 나눔한다 이렇게 뭐 기부한다든지 뭐 이런 이름을 붙일 뿐이지 결국은 생산한 거 결국 누구에게 분배가 돼야 된다 소리예요. 분배. 요 구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한다면 이 판매라는 단어로 쓰겠죠. 그럼 마지막에는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주는 사람을 내가 설득해야 된다고. 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제품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품은 부수적이고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거라. 이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득의 법칙이라고 이게 10가지 딱 여러분들이 지고 있어야 돼요. 10가지를.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판매를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마케팅 이렇게 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마음의 원리를 이렇게
너는 캐치했어. 튕기지 않게. 이렇게 하여. 결국 마지막에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 이게, 예, 설득이다. 설득은 어쨌든 내 편으로 만들어내야 돼, 설득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의 원리를. 마음의 원리. 마음의 원리를 여러분들 열 가지만 알고 있으면 사람, 어제도 우리 수련할 때 사람을 열 가지로 딱 보는 거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거 열 가지로 딱 구분해서 공부를 시켰잖아. 그럼 그런 걸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판단할 때 되게 쉬워요. 이런 거 마음의 원리도 열 가지 갖고 있으면, 예, 여러분들, 여기도 제일 쉬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내가 쭉 내려가 볼게요. 이 열 가지를 여러분들 공부를 시키는데 가보겠습니다. 이 근호이라는 사람이 일상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루살이가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근호의 일상사는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비교, 효율, 또 하나는 경청, 이유요청, 이유요청. 대조 효과. 대조. 이렇게 해서 열 개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깨뚫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설득할 때 이걸 활용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자, 보라고. 한번 가볼게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누가 권위를 갖고 있으면 그게 설득을 잘 당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왔는데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지금 의사 만나러 왔는데 대기실에 있는데 나와가지고 가운 하나 딱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자, 제 말 들으세요. 앉아. 앉아요. 서. 서요. 사람들은 가운 하나 걸쳤을 뿐이지만 이 권위, 의사라는 권위에 꼼짝만 하고 앉아하면 앉아. 서라면서. 그는 내가 가서 물어. 왜 앉아요? 아니, 저분이 앉아라니까요. 이유도 없어요. 왜 앉아야 되나 아무도 안 물어봐. 앉아라면 또 앉고 서라면서요. 이게 권위에서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같이 잘 지내다가 남자들끼리 목욕탕에 있으면 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옷 입고 나와가지고 명함을 딱 주는데 무슨 그룹 회장감 갑자기 달라져. 어? 회장님이세요? 이 권위에. 어? 바로 자세가 달라져요. 빨딱 벗을 때는 지난해나 똑같다고 막 했는데 이거 근위의 법칙이 제일 먼저 먹혀요. 아, 요거를 활용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호자는 호감의 법칙이에요. 호감의 법칙, 이걸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세요? 아니, 내가 그쪽에 아파트 산다니까. 우리 같은 아파트에요. 그래서 벌써 끝나서 같은 아파트라고 막. 그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고 같은 아파트라고 좋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호감의 법칙. 아니, 그 학교 나왔다고, 내가 그 학교 나왔다 이러면 또 끝났어. 그 학교를 뭐, 뭔지도 모르고 그 학교 뭐 하면서 뭐, 헤헤헤 하는데 이 호감의 법칙이에요. 이런 게 적용이 된다. 우리의 심리가. 예. 그 다음에 오늘 희귀성의 법칙이에요. 희귀성의 법칙이면 드물고 귀하다 해서. 요거는 한정 판매, 딱 선착순 100명에게만 판다. 왜? 수제로 100개밖에 못 만들었다. 선착순 이러면 희귀 드물고 귀하잖아요. 희귀 드물고 귀하면 또 줄을 서고 난리예요. 그 10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일관성의 법칙이에요. 일관성의 법칙은 사람이 자신은 신뢰, 신용,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상대한테가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왜? 신뢰를 잃으면 관계가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일관성의 법칙을 아는 분들은 약속을 받을 만큼만 이야기해요. 어,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산행 한번 하자. 같이 가는 거지? 됐어? 어, 그래, 같이 가자. 끝났어. 그럼 가는 거야.
그런 다짐을 받아. 다 끝났어. 그런데 지금 월요일쯤 했어. 금요일쯤 내일 새벽 3시 완전 준비해가지고 어디에 나와라. 아, 3시 못 가. 약속했잖아. 뭐 이러면 꼼짝 말았는데 가야 돼. 처음부터 3시 뭐 완전 준비해가 뭐 이러면 잘, 아, 나 못 간다. 3시 일어나지 못해.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런 이야기 일치 안 하고 들어줄 만큼만 해요. 이걸 활용했어. 심리예요, 심리. 야, 이번 주말 같이 가면 어때? 바람도 쉬고? 좋지? 그래? 오케이? 뭐 이렇게 딱 금요일 날 새벽 3시 어디까지 뭐 챙겨가지고 딱 준비해서 와. 야, 새벽 3시에 어찌 가나? 그 어쩌냐? 네가 약속해서 내가 다 준비해서 다 해놓은 거 어쩔 거야? 꼼짝 할 수 없네. 그게 일관성의 법칙.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알아두실까요? 요거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상호성의 법칙. 상호성의 법칙,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말 되면 불의 도끼 합시다 하고 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고속도로인데도 불의 도끼 합시다 통 하나 들고 아무도 천원도 안 내요. 근데 옆에 딱 한 사람은 이런 거 하려면 미리 아 보면 뭐 그 양재동 건데 화해시장이라든지 뭐 대전에 이렇게 화해시장이 있으면 뭐 국화진의 꽃을 팥지 막 버리놔둬요. 그건 뭐 쓰레기야, 쓰레기. 쉽게 말하. 가서 막 좀 좋은 것만 골라 딱 주워 오가지고 지나간 사람 괜히 앞에서 먼저 이거를 주는 거예요. 국화를 딱 손에 주고 뒤에 딱 서 있어. 그럼 이거 받았잖아요. 상호, 상호성. 받았지? 꼼짝 말고 자기 천 원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게 뭐냐면 아는 사람한테 계속 야, 괜찮아. 그냥 샘플이라 써도 돼. 써도 돼. 몇 달 줬잖아. 그러면 또 사야 돼. 아, 어쩔 수 없어. 왜? 계속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죠. 사회적 증거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내세요. 야, 그 사람도 이거 한다더라. 그 사람이 한다고? 그러니까 믿을만 하지. 그러니까 하라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이 한다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 그런 분이 이거 한다면 믿을만 하겠지. 제가 코 다친 사람 많잖아요. 요게 그 이용하는 거예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 요거는. 그래서 기업체에서 유명한 사람을 따서 그 뭐요?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한다니까. 그냥. 뭐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증거의 법칙. 그다음에 대조 효과의 법칙. 요것도 좀 해줄게요. 요 네 가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대조 효과의 법칙. 그다음에 하나는 이유 요청의 법칙. 그다음에 하나는 효율의 법칙. 하나는 경청의 법칙. 이렇게 이제 열 가지를 딱 손에 쥐고 있으면 세상 설득하는 건 끈값이에요. 요거 뭐 어느 거 쓰면 된다는 그 말 아니거든요. 자, 대조 효과는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옷을 사러 왔는데 옷 파는 사람이 이 옷이 이게 상중하 좋은 거 그다음 중간 거 좀 나쁜 거 가격 낮고 중간 좋은 거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럼 손님이 딱 왔을 때 이제 이게 많이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 저 손님 딱 보면 아, 저게 뭐 비싼 거 살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거 이제 감 잡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은 아주 극진히 대우를 해서 에스코트를 다 제일 좋은 거를 다 보여줘야 될까요? 안 그러면 싸구리부터 보여줘야 될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싼 거부터 보여주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비교해보면 별로 좋은 거 안 같은데 되게 비싸네 느껴져. 그런데 비싸고 좋은 걸 딱 봤지. 그럼 그것보다 조금 가격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진 걸 보여주면 야 차이가 되게 나는 것 같이 보여. 아무래도 이거 해. 그래서 자 36개월 끊어도 됩니다 하면 그쪽으로 가야 돼. 아. 왜? 요거 입는 것보다 요거 한 뭐 몇 년 입다가 버릴래요? 요 명품 10년이고 20년이고 입을수록 더 강나는 거 입을래요? 이러면 또 사람이
근데 사모님은 또 자존심이 있지 또 이런 거 못 입잖아요. 한마디 하면 또 그 넘어가요. 원자 그 사람 때문에 이거는 못 봐. 앉아. 사모님 자존심 때문에 이리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대조 효과의 법칙. 그래서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가면 더 뜨겁다 이 말이야. 근데 뜨거운 물에 있다가 그럼 뭐 뜨거운 물에 있었으니까 더 뜨거운 데 가도 별로 안 뜨거운 거예요. 이게 대조 효과야. 대조 효과. 그다음 이유 요청의 법칙은 이거는 언제 쓰느냐면 뭐 설날이나 추석에 보면 막 예매해서 막 표 끊어야 될 때 옛날엔 그런 거 많은데 요즘은 인터넷 따라락 하잖아요. 그 대학가에도 요즘도 그런 거 있어요. 공부 실컷 안 하다 시험 때 되면 아이고 빨리 그 좀 노트 정리해가지고 좀 보고 공부하려고 하면 그 복사를 좀 하려고 줄을 쫙 서가 있어요 대학가. 그러면 자기 차례 돌아오면 한참 걸려야 되는데 살짝 대놓고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데요. 줄을 좀 내가 앞에 가면 안 될까요? 하면 이렇게 이유 요청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람은. 바쁘다는 소리를 듣고 또 선량한 백성이라 아이고 제 앞에 서시라고 당장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제 앞에 가서 딱 복사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안 물어봐요. 되게 바쁘다면 바쁜 줄 알고 그냥 그 왜 바쁘세요? 뭐가 바쁘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심리를 이용해서 활용해 이유 요청의 법칙. 이유나 요청하면 이유를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효율의 법칙은 뭐냐면 효율의 법칙은 뭐 부동산 이런 거 할 때 투자하라고 할 때 많이 해요. 요게 하면 30% 남다. 그 돈을 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남을 수 있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요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경청의 법칙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이야기만 들어줘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 사모님께서 이거 수다 떨기를 좋아하니까 왜냐면 끝나고 나면 수다 좀 떨어야 좀 그날 피로가 풀리니까 가면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걸 들어주기만 해요. 매일. 그럼 맨날 들어주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인데 매워서 이렇게 우리 와서 밥도 먹고 이렇게 내가 수다 떠는 걸 들어주냐면 아이고 제가 보험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 보험 하나 또 들으라 그래 해줘. 왜? 그동안 수다 떠는 거 많이 들어주시니까 왜? 공짜가 없어. 이런 게 경청 들어주기만 해도 그래서 보험을 어마어마히 들은 분인데 그분은 너무 놀라운 거는 가다가 너무 급해가 볼일 볼게 그래서 급하니까 빌딩을 갔는데 그 빌딩 수위 아저씨가 수위 아저씨 제가 급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올라가서 어디 화장실 들어가고 나오면서 할아버지한테 앉아가지고 이제 미안하니까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하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그 계속 이제 그 화장실이 전용 화장실이 꼬리 빌렸던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주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일제시대부터 막 어떻게 돈을 벌여가지고 나중에 이 빌딩이 할아버지 거야. 그래서 젊은이 뭐 하는데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들어주느냐고 제가 보험을 하는데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보험을 잘할까요? 이게 그래 젊은이 됐다 네 보니까 되겠다 우리 이거 건물하고 좀 보험을 그리 다 넘기자. 그러나 보험이 한꺼번에 대박 증가. 근데 그 사람 행기 뭐예요? 경청함. 들어준 것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심리 열 가지를 딱 손에 쥐고 그때그때 사용한다면 여러분 판매의 왕은 너무 쉽게 할 수가 있다. 사람의 심리는 최소한 요 열 가지 정도를 알고 살아야 된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대포로 뭐 해보자 하면 되지 않냐. 오늘도 해 떴으니까 해바란다고 막. 그래서 덕분스쿨 입학해서 공부해서 좀 알고 해라. 그래야 여러분들 좀 힘이 덜 들면서 더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덕분스쿨이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모르세요. 내 즉시 대답하리라 하고 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승님 듣고 있는 감성은 어떤 일에 마음을 먹으면 작심삼일이 되곤 합니다. 작심삼일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분 대박입니다. 박수 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작심삼일 한다면 대박이에요. 이 사람만큼 대단한 분이 없어요. 와, 이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 제가 지구에 와가지고 제일 놀라운 일은 3일을 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루 하면 이틀도 잘 못 해. 3일이나 하면 이게 3일이나. 와, 3일이나. 이건 대박이다. 이런 분을 신랑으로 만나면 다 대박 터집니다. 혹시 부인을 만나도 대박. 왜냐하면 3일 딱 끝나면 축하 파티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또 3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3일 하는 거예요. 어째는 또 3일이에요. 또 여기 또 축하 파티 하고 그 다음에 또 3일 하는 거예요. 또 3일. 이렇게. 이런 분하고 살 때는 모든 일을 3일만 하자 그러고 하고 그럼 3일 끝난 날은 파티를 꼭 하시는 거예요. 와, 당신 최고다 최고. 어떻게 3일이나 하냐 그러면서 파티하고 그럼 내일부터 또 3일 하면 파티하자고 파티를 어디서 하자고 다음에는 우리가 제주도 호텔에 가서 할까 아마 파티할 것만 우선 파티 3일마다 파티할 것만 들었어요. 파티할 뭐 하기는 당신이 하고 파티는 내가 할게. 그래서 그러면 하나는 파티해서 좋고 하나는 또 파티 기분 내려면 3일은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내가 10번밖에 안 했어 파티를. 근데 30일이 지났어. 와, 그럼 또 30일 기념 파티를 해야 돼. 왜 이것도 3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3일이나 한다면 대박인 줄 알아라. 아, 근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3일이나 한다면 대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뭘 하면 겨우 3일밖에 못해. 그러니까 뭘 해 묻겠냐. 당신 같은 사람하고 누가 살겠어. 내한테 살아주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주교에서 선택하는 자리인 것 같아. 왜 3일마다 파티하는 사람 나와라 그래. 나는 당신 덕분에 3일마다 축하 파티를 한다.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나도 짐작하지 못했는데. 야, 누가 말했어. 당신 만나게 하면 매일 파티는 못 해도 3일에 한 번씩 한다더만 그 말이 딱 맞구나. 뭐 그러면서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작심 3일. 여러분 축하 박수. 자, 스승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저는 스승님 가르침의 소중한 다 갖춰져 있고 해결되어 있고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가르침을 더욱 자세하게 인지하게 돼서. 아,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덕분스쿨 2년은 됐지만 아직 이제 2년하고 전년하고 또 갈등이 있는 모양인데. 덕분스쿨 2년 되면 이 질문은 정말 여러분들 똑소리 나게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동네가 지금 보이죠? 이렇게 하얀 백지. 여기서 출발해라 이 소리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하얀 백지에서 출발해라. 자, 백지 태어났네 하지 말고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라고. 그럼 자, 이걸 하얀 백지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제일 처음에는 여기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여기 이제 하얀 백지예요. 하얀 백지 첫 번째 이렇게 하더라고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하얀 백지 출발을. 근데 여기서 살짝 돌리보라는 거죠. 돌려볼까요? 아, 좀 돌아가네요. 네, 돌아가는데. 요거는 아무것도 없네, 이거. 아무? 요거 문제라고 그래요. 문제가 없네. 요거 발상의 전환 요거 하나만 하는데. 요거 하나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출발이야. 지금까지는 자기는 뭔 문제가 그래 많다고 하고 출발하는데 자기는 출발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가볼게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또 살짝 돌려볼게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은 이미 해결되어져 있단 말이야. 해결되어져 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런 걸 알으라는 거죠. 하얀 백지에 이런 말이 들어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얀 백지고 그냥 보지 말고. 내가 생각을 딱 내려놓고 무심해 있으면 하얀 백지에 있으면 생각을 내려놨으니까 이 하얀 백지거든. 그럼 요 상태다 말. 그러면 자 여기 하얀 백지는 봐라고. 하얀 백지는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얀 백지니까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네. 예, 가능해. 요런 게 여러분 부여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해서 요까지는 다 와요. 아무 문제가 없다. 요까지는 다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것도 없네까지 잘 온다고.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여기까지 오는 아무것도 없네 해서 이렇게 비었다고 공. 다 여기서 머문단 말이야. 머문다. 그러니까 이 동네를 못 가는 거예요. 동네를 못 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 한 생각을 못 한단 말이야. 이렇게. 요걸 뭐냐. 요걸 제가 도와주는 거야. 요렇게 한번 해봐라. 왜? 오늘도 해가 뜨지 않더냐? 해봐라고. 요렇게 한번 오늘 뭐야? 관점 이동 해봐라. 감정 이동 해봐라. 요렇게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관점 이동하면 그 다음에 이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 나온다. 어? 이미 해밀되어져 있단 말이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그럼 무엇이든지 나올 수 있네. 아무것도 없네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올 수도 있네. 이렇게. 예. 무엇이든 나올 수 있단 말은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무엇이든 나오려면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나올 거예요. 그죠? 이미 갖추어져 있네. 이미 갖추어져 있네. 요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미 갖추어져 있어. 자, 여러분들 이미 갖추어져 있으면 어떤가 하면 이걸 또 요렇게 할 수 있다. 온전하고 완전하네. 온전하고 완전하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온전하고 완전하면 뭐예요?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이렇게 말해도 된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관점 이동해서 하는 이거는 지혜라 그래.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지 않은 무분별에 이렇게 지혜가 나오면 무분별지 이거를 빤냐라 그래. 빤냐. 에서 바람이 일이 된다 이렇게 불교에서 반야 바람이 할 때 요거 말이야. 무분별치 요걸 빤나라. 근데 요 지자를 사람들이 무분별하면 아무것도 없네 여기요. 그래서 공 요거 나오는데 여기 지혜가 붙어 이제 요 지혜를 잘 쓰면 요렇게 쫙 연결이 된 지혜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신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 와, 나는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갖춰져 있고 뭐든지 나올 수 있고 해결 때 이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이제 완벽하게 다 되어져 있어서 이때부터 자기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 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더 이상 바라는 거. 그리고 여기 요 말이야. 바라는 거는 이제 밀어내서 바람일이라 그래. 왜? 자기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춰져 있지. 충분하니까. 바라는 게. 그래서 더 이상 바라지 않는 삶이 이게 바람일 삶이래요. 여러분, 바라지 않으면 편안해요. 뭘 바라는데 안 돼서 힘드는 거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삶이 영원한 행복이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 풍요. 이걸 누린다고. 여기까지 오면 자기는 영원한 행복 풍요를 누린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할 게 없어요. 맨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입꼬리 올리고
밑에는 항문 닫고 이래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뭐 다 있으니까 뭐 그냥 저와가지 헤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발 공부해라, 공부해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구에 와서 여기까지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덕분서클 만났을 때. 왜냐하면 다 놀라는 게 누구도 이걸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사유를 관점이동해서 해보도록. 이걸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전부 이 자리에서 다 머물고 있으니까 맨날 색적시공, 공적시 그 소리만 하다가 숨 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해주니까 와,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이해가 되죠? 네. 일단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이걸 내 거로 만들기가 쉬워져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를 이야기를, 제가 스님 생활 30년 해본 사람입니까? 불교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어요. 30년 스님 했으니까. 자기가 뭐 스님 생활 뭐 그렇게 뭐 오랫동안 깊이 안 해봤으면 감히 그다 뭐 주제넘게 헛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30년 해보면서 우리나라 스님들이 이렇게 먼저 충분하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정진하게 안 한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리 가야 되니까 이 길을 향해서 걷는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몇십 년 했는데 아직도 간간 무서워서 이게. 근데 이해가 되잖아요. 되면 어쨌든 이 길을 가려고 한다고. 오, 내가 온전하고 완전한데 왜 나는 또 부족하다 생각하나 이러면서 이런 거 하나씩 건드리. 이미 갖춰져 있다는데 나는 왜 또 없다고 이런 생각하지 이러면서 자꾸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모르잖아. 그러면 계속 살던 대로 그냥 노력은 하지만 결과는 제대로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거 먼저 알아야 돼요. 빤냐로 바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들어가 봅니다. 보살도 반냐 바람이를 의지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냐 바람이를 의지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딱 써놨단 말이야.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모든 보살님들도 반냐 바람이를 의지해서 완전한 열반, 이게 영원한 행복, 여기 완전한 열반이에요. 들었다 그러지. 과거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또 현재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미를 의지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들 방편으로, 방법으로 이걸 수단으로 해서 해결하셨구나. 그럼 여기다 딱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반야가 뭐냐 이걸 딱 찾아야 된다. 빤냐가 돼야 바람일이 되니까. 그럼 빤냐가 뭐냐면, 요즘은 인터넷 뭐 이런 거 다 잘해놨어. 굳이 막 큰 스님 찾아서 안 물어봐도 빤냐 찾아보면 무분별지 딱 써놨어. 근데 요게 뭔 말인지 몰라서, 요까지는 써놨는데 요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덕분숙을 입학해서 물어봐야 돼. 공부해야 돼. 그 요걸 제가 요렇게 딱 풀어해줘 버리니까 불교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뭐 학교 뭐 가방도 안 들고 간 사람은 다 알아.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요 빤냐로 이렇게 딱 되니까 자기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이미 갖추어져 온전하고 완전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 이걸 바라밀이라고 한다. 이분하고 옆집에 배지밀도 있다는 거 알고 공부하다가 배지밀 먹으면서 바라밀하고 같이 잘 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배지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빤냐 바라미를 의지해서 보살도 완전한 열반에 들고 빤냐 바라미를 의지해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하는 그 규절을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걸 근거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덕분 스쿨 스승님 만나서 말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면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중구를 정확히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네. 이제 잘 알았습니까?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